더블 타이틀이에요. 네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그리고 잘 가라니 두 곡인데 각각 방시혁 씨 그리고 박진영 씨가 네. 만든 곡이고 네. 이 서로 좀 견제하지 않으시던가요? 뭐 우선은 이 두 분께서 예. 뭐 진영이 형께서 저희를 낳아주셨고 시혁이 형이 저희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네,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 두 분께 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하지만 엄마 아빠도 늘 싸우지 않습니까? 네 요거는 저희 리더한테 토스하겠습니다. 본인가 제일 잘 알잖아. 오늘 수롱이 형 좋은데. 오늘 질문이 뭐였지? 자고한테 두 분이 경계하시지 두 분이 경쟁하진 않으셨는지. 진영이 형이 조금 견제하셨어요. 저 정말? 이렇게 간다. 이렇게 가는구나. 네. 예능감까지? 시혁이 형께서는 저희도 뭐 조만간 뭐 식사를 자리를 갖기로 하긴 했지만 저 그전엔 진영이 형을 먼저 뵙었거든요. 예, 예, 예. 녹음 때문에. 예. 그런데 뭔가 그 오는 그 바이브가 뭐 시혁이 노래는 좋니?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. 당연히 물어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정말 박진영 PD님과 방시혁 PD님이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이게 또 더블 타이틀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근데 저 같아도 물어보죠.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? 저 같아도 물어볼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네. 나의 곡과 상대방 곡이 같이 타이틀이 그러니까. 됐으면 같이 타이틀이니까 네. 되게 뭐가 더 인기가 좋을까 살짝은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할 것 같아. 그냥 서로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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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 시혁이 형 곡을 편곡하셨던 편곡자님께서 그 노래는 편곡이 어떤가요?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. 편곡자까지. 네. 네. 근데 이제 뭐 말이 그냥 경쟁이라고 하는데 서로 그냥 좀 궁금해하는 건 당연히 네. 있었던 그쵸.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네. 지금 이제 활동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어떻게 결과는 어떻습니까? 반응이 뭐가 더 좋던가요? 이것도 마티 형이 또 이야기를 해요. 아 이거 제 전문이에요. 아니 이거 뭐 수라이가 방금 던진 것 같지만 이거 제 전문이에요. 이게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가 시혁이 형 곡인데요. 음원 사이트 기준 음원 순위로서는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가 더 좋았고요. 그리고 잘 가라니는 그 동영상 사이트 기준 조회수가 콘텐츠로서는 잘 가라니가 조회수가 훨씬 높았어요. 그래서 이게 거네. 이제 주고 받은 거죠. 네. 이거 어떻게 짠 것처럼. 그러니까요. 저희도 그렇네. 이쪽에서 보면 음원 사이트에서는 이게 순위가 높은데 반대로 이쪽에 가면 조회수는 잘 가라니가 더 높은 그런 상황. 결과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? 아주 화목하게. 앨범의 더블 타이틀이 둘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원 차트 1위에 올랐었고요. 네. 또 진훈 씨가 네네. 작사 작곡을 한 Always Me 이 곡도 있습니다. 네.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? 이 곡은 이제 그 헤어진 후에 몇 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이미 흐른 상태에서 그리워하고 아련하지만 이제는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좀 아련하고 좀 시원하게 그려낸 그런 곡입니다. 이 곡도 한번 좀 들어봐야겠다. 아련하면서 시원한 쉽지 않은 곡. 그렇죠. 아련하면서 시원한 곡. 네, 쉽지 않은데. 청량감 있게. 시원하기보다는 청량감 있게. 약간 청량. 부드럽게 청량. 아픈 청량. 약간 그런 느낌.